나는 누구일까요? 자, 여러분. 자, 모습을 잘 보시면 당근 잎과 많이 유사하죠. 그리고 어떤 분들은 쑥을 닮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자, 그러면 당근 맛이 날까요? 쑥 맛이 날까요? 그런데 여러분, 놀랍게도 이 식물은 냉이 맛, 냉이 향이 납니다. 왜 그럴까요? 바로 이 식물의 이름은 제쑥입니다. 제쑥. 자, 쑥과 모습은 비슷하지만 엄연히 냉이과입니다. 십자화과, 곧 냉이과죠. 냉이과 제쑥 속에 속하는 식물이에요. 하지만 우리나라에 자생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지금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발견이 됩니다. 지금 이 밭에도 냉이를 캐기 위해서 많은 아주머니들께서 왔다 가셨지만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자라고 있는 제쑥은 알지 못하십니다. 자, 그러면 제쑥을 제가 하나 뽑아서 맛과 향을 보겠습니다. 100% 냉이입니다. 100% 냉이에요. 그리고 제가 매년 이 식물을 소개를 드렸었고요. 그리고 무침을 해서도 먹어보고 된장국도 끓여서 먹어봤어요. 그대로 냉이 맛, 냉이 향이 나는 그런 식물이에요. 자, 알면 나물, 모르면 잡초. 네, 여러분들 요 식물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